그런 연관 검색어가 좀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덤덤없으니까. 네, 덤덤하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난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에서 총 쏘는 거. 아.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데 사이트 뭐 뒤에서 이렇게 삭살하는 거 아니야, 쉽게 사람을. 네. 천하의 김순둥 씨도 뭐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이게 어떻게? 아 그분들한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초 유포자 뭐 그다음에 막 계속해서 루머를 이렇게 퍼뜨린 사람들 그분들한테 한 말씀 정말... 해주세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예희 씨. 네. 예. 그 예전에 쳤던 춤 한번 뭐 그. 저 진짜 싱글레이드를요 3년 내내 쳤어요. 정말로. 총 몇 번 정도 했던 거 더 쳤어. 맞아. 비욘세한테 시키질 않아. 누가 시켜 비욘세 탑사인데 그 싱글레이드 한번 누가 그래. 근데 이 친구는 다 시키잖아. 천 번은 춘 거 같아. 천 번. 그래서 더 많이 했네. 그래서 더 많이 했대. 그래서 오늘은 그 유희 씨가 그랬대요. 어떤 소품을 주던지 간에 그 소품을 이용해서 춤을 출 수 있다. 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어떤 거를 네, 살짝 스캔을 했는데.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제발 싱글레이드만 안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주세요. 오. 와. 있었어야 되는데 네, 헬멧 있어야 돼요. 헬멧 없으면 재미없어요. 아, 치마도 입혀야 되는데 치마도. 그래, 헬멧 입고 치마도 입고 뭐 이래야 돼. 하얀 스타킹이랑. 야, 아니 근데 야, 저는 유희 씨 깜짝 놀랐어요, 저. 춤을 이렇게 직접 춘 거를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아니 아이돌들이 이렇게 와. 나와서 이렇게 추는 거 처음 봤잖아요. 우리. 나도 처음 봤는데 와 진짜 왜 다 모든 남자들이 유희 씨 유희 씨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진짜로 되게 우리 회장님들이 보면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어이 저 친구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절로 나올 정도로.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아직 춤에 예를 들어가면 대기업 회장님이 나와.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거야. 그냥 잘해서 어이 저 친구 잘하네 김비서 뭐 이런데 개인이 주면서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얘기한 건데? 그냥 얘기한 건데. 근데 이래서 그런지 또 얼마 전에 가희 씨가 라스 나와서 유희도 예전 같지 않다 위태위태하다 네. 나나 리지한테 치인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리지가 네.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많이 이뻐졌더만요. 리지가요? 어. 많이 이뻐지고 많이 용됐더라고. 용됐어요? 어, 많이 괜찮아졌다. 그래, 그런 표정 좋아. 이뻐져? 걔가 뭐가 이뻐져? 의문이잖아요. 표정 좋아요. 많이 상태 좋아졌어. 어, 그래요? 저도 그 방송 봤는데. 네. 어? 저도 봤어요. 어. 왜냐면 애프터스쿨은 유이 씨랑 가희 씨가 워낙 강력하게 아유, 보여서 그랬는데 리즈 씨랑 나나 씨. 어?